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005만 2,305명으로 국내 코로나 발생 2년 7개월 만에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11만 9,922명으로 이틀째 11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누적 확진자 비율을 보면 국민 38.8%가 감염된 셈입니다. 3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걸린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도 11만 명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같은 날보다 1.2배 많았습니다. 전날에도 지난주와 비교하면 증가폭은 1.13배에 그쳤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이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지속적인 의료 대응과 표적 방역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방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방역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기존 백신과 치료제 기반 대응 방안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실체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종서입니다.